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2017년도 2회 기사 문제를 한번 필기죠. 예, 그걸 풀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기사 제2회 관연도 유사 문제입니다. 건축 설비 기사. 자, 제1과목입니다. 건축 일반. 1번 학교의 운영 과정이죠. 학교의 운영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종합 교실형은 학생의 이동이 없이 자기 교실 내에서만 학습하는 방식이다. 예, 맞죠. 그죠? 전용 학습실이 주어지며 학생들의 이동이 없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시설 정도가 낮을 경우 빈약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방식이다. 예, 이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굴리는 거. 자, 2번입니다. 보강 블록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내력벽은 수직 수평 하중을 모두 받는다. 그죠? 내력벽은 수직 수평 하중을 모두 받습니다. 3번. 아파트 단면 형식 중 복층형의 장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했어요. 소규모에 유리한 형식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층형은 소규모에 유리한 형식이 아니에요. 4번. 아파트 평면 형식 중에서 일조 및 통풍이 유리하고 공용 복도에 있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는 있으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과의 친교 기회가 많은 형식, 편복도형이죠. 그죠? 5번. 왕대공 지붕틀에서 평소와 시읒자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철물, 볼트죠. 그죠? 자, 6번. 호텔의 각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세 번째 게 이제 틀렸는데, 객실 수에 대한 주식당의 면적 비율은 커미셜 호텔이 리조트 호텔보다 높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리조트 호텔이 커머셜 호텔보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머셜 호텔은 도시명이에요. 예, 도시명이기 때문에 고층화가 되어 있어요. 고층화가 되어 있어. 상업상 또는 사무상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얘기하는 주식당의 면적 비율이 리조트 호텔이 더 높죠. 그죠? 왜 그러냐? 리조트 호텔은 피서나 피한, 그죠? 그 다음에 관광의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풍족해요. 7번. 다음 중 사무소 건축에서 코어 플랜의 이점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을 했어요. 코어가 뭐예요? 코어는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중앙에 코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파트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 코어에다가 계단서부터 시작해갖고 엘리베이터 홀 뭐 이런 것까지 해갖고 화장실 뭐 이런 거를 공용 부분의 거를 이쪽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이 세대나 그 다음에 집무실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부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죠. 그죠? 이 공용실에서 쭉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자, 8번. 종합병원의 병실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병실의 천장은 조도가 높은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 그렇지가 않죠. 그죠? 병실 계획 시 천장은 우리가 그 환자가 항상 누워서 이 천장을 보기 때문에 시선이 항상 천장에 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도가 낮고 반사율이 적은 재료를 써요. 조명은 온화하게 하는 게 우리가 맞습니다. 9번. 건축물 계획 시에 사용되는 모듈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했어요. 현장 작업이 단순해져요. 그죠? 모듈 하라는 게 뭐예요? 공장에서 화장실이나, 그 다음에 뭐 천정에 뭐 디퓨저하고 그 등기구하고를 갖다 하나로 만들어 오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현장 작업이 단순해집니다. 10번. 소음 방지 대책 및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두 번째 게 이게 틀렸어요.
건물 내부의 구체 전달 소음은 일반적으로 장애 범위가 공기 전달 소음보다 좁고 했는데 높습니다. 예, 넓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이 좀 어려워요. 이게 틀렸습니다. 11번 플랫슬래브 구조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게 틀렸는데 바닥판이 얇아져서 고정하중이 작아진다? 이게 틀렸어요. 바닥판이 두껍습니다. 바닥판을 두껍게 해요. 고정하중이 그 증대되고 뼈대의 강성에 난점이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상점 계획에서 진열장, 쇼케이스죠. 의 배치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 들어오는 손님과 종업원의 시선이 직접 마주치도록 할 것,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13번,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게 틀렸는데, 병렬식은 실내를 내려다보는 조망이 유리하고 그렇지가 않죠. 교차식에 비해서 점유 면적이 작지가 않고 큽니다. 14번 사무소 건물의 실배치 계획 중 개방식 배치의 특징이 아닌 것을 했어요. 자, 개방식 배치인데 독립성에 이점이 있다? 틀렸어요. 그죠? 쾌적감에 이점이 있다? 그죠? 15번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로서 매트 기초라고도 불리는 것, 온통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16번 학교의 교실 배치 방식 중 클러스터형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클러스터형은 마스터 플랜의 융통성이 작다? 그렇지가 않죠. 17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내 측 벽면의 표면 온도는 몇 도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번. 17번을 보면은, 자, 벽체의 크기가 1m에 1m고, 벽체의 두께는 100mm, 그 다음에 외기 온도가 12도씨, 실내 공기 온도가 20도씨, 열관료율이 2W/제곱미터 켈빈, 표면 열전달률이 8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벽체가 있는데, 두께가 100mm고, 외기 온도가 T0가 12도씨, 그 다음에 TI가 몇 도씨? 20도씨죠. 그 다음에 벽체 열관료율은 열통과율이죠. K가 얼마? K가 2W/제곱미터 켈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내 측 표면 열 전달률, 여기에 실내 측 표면 열 전달률, 알파 I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8W/제곱미터 켈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벽체의 표면 온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TIS라고 그러면은, 자, 열은 높은 데서 날은 낮은 데로 오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벽체에 실내가 있으면 20도씨의 온도가 외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낮아져 갖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 열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0도씨의 공기가 이 벽체의 표면 온도를 갖다 몇 도로 만드느냐라는 걸 갖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량 구하는 공식은 전열 양을 구하는 공식은 KA 데타 T예요. 그죠? KA 데타 T를 갖다 표현을 그냥 하면은 TI-T0입니다. 그죠? 이거는 열 표면 전달률을 갖다가 데이로다가 열량을 갖다 구하면은 알파 I A에 TI-T0. 예. TI-TIS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열평형을 이용해서 TIS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I-TIS는 얼마냐면은 요 AA는 지워지죠. 그죠? 알파 I분의 K에 TI-T0죠. 그죠?